오늘 오전 오하이오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는데 14살 학생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이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11시 30분경. 버틀러 카운티의 매디슨 중고등학교의 카페테리아에는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갑자기 총을 꺼낸 뒤 총격을 가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And we still have an active scene. Obviously, we have detectives at the scene doing the follow-up investigation and interviewing the multitude of students that were on scene at the time. 이 과정에서 모두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명은 직접 총에 맞았고 다른 2명은 도주 중에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는 도주했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올해 14살 학생인 제임스 어스틴 행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학교 당국은 부상당한 4명의 피해 학생 신원도 모두 공개했는데 모두 14살과 15살 학생들입니다. 용의자 행콕에게는 2건의 살인미수 혐의와 2건의 중범 폭행과 테러 위협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매디슨 중고등학교는 폐쇄됐으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총격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